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여러 감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인데요. 실제적인 위험이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20명에 한 명꼴로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된다는 불안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겨울은 유난히 독감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간 독감은 2월에 정점을 찍은 뒤 주춤하다가 신학기에 다시 유행한 후 3월이면 끝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번 독감은 주춤할 기세 없이 4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미 지난해 최고치를 넘어서며 대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불안장애 증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불안장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유명 연예인들에게 많이 나타나 일명 연예인병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불안장애가 2014년에는 52만 명으로 5년 사이 75%나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불안장애 1년 유병률도 2006년 5%에서 2011년에는 6.8%로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현대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질환이 돼버린 불안장애에 대해 들어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 불안이 불안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불안해지고 또 늘 불안하면서 만성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는 꼭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불안은 인간이 겪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도 따르게 되는데요. 불안장애 환자의 특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안장애는 정상인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심한 불안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신경 내에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또는 과다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뇌의 기능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뇌에는 청반, 봉선액, 변연계, 전두엽과 같은 대뇌 피질과 같은 뇌 부위가 기능 이상을 일으킴으로써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유전적인 소인이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일들과 달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불안을 만들어내는 신체적인 기능 이상을 갖는 유전적인 소인이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병으로 불리는 범불안장애 외에도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불안장애에 속하지만 아직 이런 질환들의 인식은 낮은 편인데요. 여기에 불안장애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호흡곤란,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장애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감이죠. 불유쾌한 기분을 말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손발이 마비되는 느낌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맨 처음에 병원에 올 때는 뱃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증상으로 처음에 병원에 오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불안은 그 정도도 아주 다양하여 가벼운 불쾌감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불안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을 공황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공황장애란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의 다양한 신체 반응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공황 발작은 아주 심한 공포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곧 죽을 것 같다거나 곧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기절할 것 같은 생각,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음에서 오는 심한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의 공황 발작은 10분 이내에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정점에 이르며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적어도 4번 이상의 심각한 공황 발작이 있었을 때 공황장애로 진단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 진단은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13개의 증상 중에서 4개 이상이 있다면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 발작 후에 또다시 공황 발작이 나타날 것 같은 지나친 염려와 걱정, 공황 발작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 또 결과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게 나타나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주로 시행됩니다. 많은 사람이 약물의 부작용이나 의존성을 걱정하곤 하는데 주치의의 안내대로 먹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인지왜곡을 찾아내 교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부적응 행동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공황장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인지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은 나름대로 모순된 생각의 틀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순된 생각의 틀을 수정해주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인식하고 바꿔줄 수 있다면 공황장애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약물들이 그런 불안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처방할 것입니다. 불안장애를 내버려두면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자신이 앓고 있는 유형과 다른 유형의 불안장애를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범불안장애 환자의 25%가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두 종류 이상의 불안장애가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증상 탓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장애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화가 되고 만성화가 되는 양상이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 불안장애가 지속이 되면 우울장애, 다른 복합 불안장애, 알코올 의존 등이 합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불안장애가 생기면 자가요법으로 회피행동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으로는 불안장애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행위중독 현상으로 금단불안을 유발하여 오히려 불안장애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을 가볍게 보거나 부끄럽게 생각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견뎌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적 불안이 심각한데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내 의지가 약한 거겠지, 그냥 잊어버리자 등의 생각으로 가볍게 보는 것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불안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이고 자연적 회복이 드물어서 자가진단 기준에 의해 불안장애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나 정신건강 상태일 때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더 큰 불안장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응급적인 예기치 못한 공황 반응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면 신체 기능의 이상으로 심장마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공황이라는 것은 위험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순기능 반응인 것이지 신체 기능이 이상이 아닌 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